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볼 우리말 바로쓰기는 바로 많은 분들이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각과 시간입니다. 사실은 혼동해서 사용한다기보다는 아예 시간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시각과 시간은 엄연히 다른 말이고 분명히 구분되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그 정확한 뜻을 알아볼게요. 시각은 시간의 어떤 한 시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각 3시 5분. 어제 현지 시각으로 나는 뉴욕에 12시 15분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포인트를 가리키는 거죠. 시간은 시각과 시각의 사이니까 시간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제 시각으로 12시 학교를 출발했는데 1시에 도착해서 그래서 총 1시간이 걸렸어. 이렇게 시간의 양을 나타낼 때는 시간을 쓰시고요. 어떤 걸 콕 집어서 얘기할 때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볼 때 있잖아. 지금 몇 시나 됐어? 그러면 지금 시각은 3시 5분이야. 지금 시각은 5시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몇 시나 됐어? 그런데 지금 시간은 3시야. 그 말은 잘못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각은 정확하게 그 지점을 표현할 때 어떤 시점을 표현할 때는 시각, 전체 양을 나타낼 때는 시간입니다. 표현하는 방식도 그렇기 때문에 시각은 몇 시, 몇 분, 3시, 5분, 5시 혹은 6시, 7분 이렇게 정확하게 그 시각을 가리키지만 시간은 3시간, 3분 혹은 2시간, 10분 이렇게 시간을 붙여서 표현하는 겁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열차 시간표가 맞을까요? 시각표가 맞을까요? 네, 열차 시각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몇 시간 걸리는지 그 양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고 출발하는 시각을 나타내 주잖아요. 12시 15분, 3시, 4시 이렇게 포인트를 나타내기 때문에 열차 시간표가 아니고 열차 시각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학교에서 집까지는 1시간 5분이 걸린다. 이럴 때는 시간을 쓰시고 내가 집에서 출발한 시각은 8시 5분이었다. 이렇게 딱 지점을 얘기할 때, 시점을 얘기할 때는 시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본 시각과 시간. 분명히 다른 말이고 구분돼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시겠죠? 시각은 포인트, 시간은 period. 헷갈리지 말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